그 기술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당연히 지탄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세 분 다 증인 서술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. 자, 세 분 먼저 이상화 증인. 네. 공사를 하고 노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노선을 이쪽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. 다음 저 박상훈 증인. 네. 편안하게 말씀해서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. 나중에 가서 저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. 박상훈 증인 말씀하세요. 일체 없습니다. 네. 김호 증인. 네.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아니, 아는 범위 내에서.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